네, 안녕하세요. 레플캄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아슬레타의 쿨트라 제품입니다. 쿨트라 제품은 요건 이제 2세대죠. 작년에 요 1세대 제품이 나왔었었고 이걸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이 쿨트라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슬레타의 대표 모델 A005 제품이 이제 그 천연 캥거루 가죽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 섞여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신발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쿨트라는 이 A005 시리즈 올해의 이제 그 상급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것보다 아래 등급으로 이제 그 실용 영역,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이게 이제 인조 가죽으로, 전체가 인조 가죽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1세대 쿨트라 제품인데, 1세대 쿨트라 제품도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 이 제품도 충분히 사실 A005에 필적할 만큼 뭐 어퍼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제품인 거는 틀림없어요. 이 제품도.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이제 그 리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 제품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2세대 모델이 곧바로 나왔고 1세대와 비교해서 2세대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정식 명칭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제품은 이제 오레이의 박스는 이제 오레이 되어 있는데 제품 명칭에는 오레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쿨트라 MT라고 되어 있는데, 이 MT, 보통 우리가 MG 그러면 이제 뭐 그 멀티그라운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쿨트라가 1세대 나왔을 때도 제품명이 MT라고 적혀 있었었어요. 근데 그 MT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멀티 트레이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트레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되게 이제 TF로 분류를 하지만, 어쨌든 아슬레타 측에서는 이걸 MT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멀티 트레이닝이다, 멀티 트렌드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든 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이제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나 쓰는 거 아니 뭐 그런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품 자체가 1세대 때는 뭐 이 A005와 비교를 하면 아웃솔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퍼의 이제 소재가 이거는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 전족부의 이제 구성 방식이 좀 다르고 뭐 디테일상으로는 사실 뭐 내부 라이닝 소재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다르죠. 그리고 사실 아웃솔 바닥만 보면 이렇게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뒤축을 형성하는 방법에서 이 신발 뒤쪽을 잡아주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그 편하게 인조 가죽으로 뭐 아주 편하게 쓰실 분들은 이 제품이 꽤 괜찮은 제품이다 하는 거고, 가격도 이게 뭐 만행 이하 가격, 일본에서 그러니까 9,000엔 정도에 출시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화로 만약에 뭐 환율을 한 900원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한 8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나온 제품은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일본의 가격이 9,500엔이고 세금을 포함하면 1,450엔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일본으로 만약에 가서 사면 보통 이제 텍스프리가 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9,500엔 기준으로 해서 텍스가 저감이 돼서 8,500엔 정도로, 8,500엔이면 지금 환율이 한 89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이 7만원 정도 때, 그 정도로 되나요? 7, 8,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한 7만원 정도, 7만원 초반 정도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문제는 제가 이 아슬레타 제품들 볼 때마다 당황스러운 게, 그 제품이 지금, 제품의 품질, 가격에 비해서 뛰어나다. 보통 그런 걸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뛰어난 경우인데, 이게 지금 T7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T6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슬레타 제품들은 지금 하나같이 나오는 것들마다 보면,
가격 대비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품질의 기준을 넘어가 있어요. 제가 마치 지금 최근에 뭐 이거 아슬레타는 A005 리뷰를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아슬레타 제품을 크게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A005를 제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 소개를 하고 많은 리뷰어들이 또 그걸 또 이제 리뷰를 하고 리뷰를 하면서 A005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또 저는 항상 이 TF로서 괜찮은 제품의 기준을 A005, C3 이제 이런 제품들을 두고 보통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하는 편인데, T6 모델에서도 크게 초반에는 제가 극찬을까지는 하진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그 FG 타입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드 쉘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었고 제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풀 캥거루 아니면 하이브리드인데 대개 그리드 쉘처럼 이렇게 사이드를 아주 빡빡하게 잡아주는 그런, 물론 이제 신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그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임팩트의 느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실착을 해보면서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이제 아 이 아슬레타가 갖고 있는 신발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T7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T7MG가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잔디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 거의 뭐 비교급이 없다 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 이 쿨트라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제품이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내 카탈로그 상에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먼저 봐서 이 제품의 형태가 어떻다 하는 거를 그 이미지로 봤을 때 어퍼는 기존의 이것과 동일하다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어퍼의 라스트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미처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칭이 좀 바뀌었다 하는 거,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스티칭이 바뀐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특색이 있다 하는 정도였고, 어쨌든 간에 궁금했던 거는 미드솔의 중창에 이렇게 하얗게 된 이 부분이 상당히 두텁고 보강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과연 어떨까 하는 느낌이에요.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T7의 이제 시제품이 나올, 저희가 그, 저기 뭐지, 우리 그 국내 설과 스포츠에, 우리 장 대표님으로부터 이 샘플 모델, 테스트 모델을 먼저 받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실제 제품은 이거랑은 상당히 개선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호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제품도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미드솔이 상당히 과격하게 엣지가 커팅이 되어 있고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개인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제품을 오늘 받고 느낌은, 아, 이 아슬레타가 왜 이렇게 신발을 잘 만드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좋은 그러니까 칭찬에 가까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는 가격 대비로 제품의 질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 데프니브 에이지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 데프니브 에이지랑 그 다음에 이 제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은 뭐 국내 가격으로 사실은 딱 그 따지면 이게 169,000원, 이거를 환율을 적용하면 이 가격도 일본의 본체 가격으로 따지면 16만원이 안 되는 제품인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약 아슬레타의 H5 정도 풀 인조 가죽으로 된 버전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H5 제품을 다음 주에 리뷰할 예정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단언컨대 이 지금 아웃솔이나 이 미드솔 보드 그 다음에 슈즈 안쪽에 아니면 라스트 이런 부분에서 H5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내 나와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지금 뭐 그 크레이지11도 그렇고 키카도 곧 나올 제품도 대개 가격이 109,000원도 맞춰져 있고 그다음 소가죽과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하이브리드 타입이고 거기에 뭐 미드솔, 아웃솔, 그 다음에 라이닝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신발들의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파트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비교를 하고 착화를 비교를 해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엄청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데프니브 같은 제품들은.
다만 이제 크레이지 11이에서 만든 에르모소나 그 다음에 곧 나오게 될 키카에서 나온 제품들은 어쨌든 TFR가 109,000원에 맞춰져 있고 그 가격이면 아디다스의 뭐 코파의 아카데미급이나 그 다음에 나이키 이제 프리미어 뭐 TF 이런 급이니까 급이니까 그런 제품들과 동시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대개 이제 아디다스의 글로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나 그 나이키 프리미어만 하더라도 제가 신어본 바로는 그 이 신발이 제대로 만들어진 신발인가 그냥 그 초등학생이다 아니면 조기에 어쩌다 한번 나가는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아저씨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가 축구할 기회가 있으면 축구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사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인데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오늘 차는데 친구들 축구화 신고 있으니까 나 축구한 기회는 필요하지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축구 한 켤레 사달라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아디다스 매장 가서 하나 사갖고 오는 정도의 신발 물론 뭐 그걸 이제 뭐 억지로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가격대 그러니까 109,000원이라면 109,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정확하게 대부분이 소재가 그렇게 사용이 돼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 지금 까만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인조가죽은 말씀드렸지만 이 인조가죽과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동일한 가죽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신발의 전체적인 만듦새나 소재의 그 저 뭐지 특성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9,000원 제품들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건데요 여기 미드솔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미드솔을 지금 계속 보다가 이걸 분명히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코파 18.1 탱고 모델일 거예요 아마 탱고 코파 탱고인가 하는 18.1의 그 상위 버전에 캥거루가 사용된 상위 버전에 사용됐던 미드솔이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 인조 가죽의 질은 개인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데프니브의 169,000원짜리랑 비교해서도 이 제품이 제가 보기엔 뒤떨어지지 않고 뭐 거의 비슷한 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야타가루시에 들어간 제품 정도의 인조가죽보다는 퀄리티가 또 약간 떨어진다고 봐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모렐리아 네오의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 그런 거에 비하면 근데 이 제품 자체를 제가 이 테스트했을 때 사실은 인조가죽 자체는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관리 편리성 때문에 사실 그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쩌다 한번 생활체육 나가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에서 어쩌다가 뭐 친구들 동네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공차기 위해서 그 사는 신발 용도로는 아까울 정도로 품질의 퀄리티가 높아요 품질의 퀄리티가 지금 안쪽에 이런데 들어가 있는 천들 메쉬 천들 그 다음에 힐컵 이런데도 지금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 정도급이다 A005에 해당되는 올해의 라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소재가 더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신발의 만듦새들이 확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소재 즉 이런 안쪽에 라이닝 이런 데서는 크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발은 이 미드솔과 아웃솔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발군으로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이 아웃솔 바닥은 T7MG를 구입하신 분들은 뭐를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를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느껴지시죠? 보면 T7에 들어가 있는 이 아웃솔의 형태 스터드의 형태와 배열 이거는 샘플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월 제품과는 요 스터드 배열이 약간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터드 배열과 이 스터드 배열이 동일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패턴 무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이 MT 제품의 특성을 TF로 다운을 시켜서 만든 제품이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 MG인 경우에는 스터드가 PU 스터드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 MG 스터드가 갖고 있는 그 그립에 예를 들면 과그립이 없다라든지 그러한 주요 특성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지면에 잘 밀착이 된다든지
하는 그 특성 그대로를 TF화로 옮겨놨다. 지금 TF화로 그렇게 옮겨놓고 소재는 TF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고무를 배합한 소재를 써서 만들었고 스터드의 높이는 낮춰놓은 형태. 슈즈의 라스트도 바뀌었어요. 물론 이때는 이때도 저희가 그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그 A005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슈즈 이 흰색으로 나왔던 울트라 1 때는 사실은 이 A005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어퍼의 라스트가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크게 바뀌었다고 바뀌었다는 느낌이 덜한데 지금 이 쿨트라 2에 와서는 이 어퍼는 이 어퍼의 라스트와는 달라졌어요. 라스트가 이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A005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중족부 이하 메타타슬 헤드라고 불리는 요 부분의 아래쪽 부분에서부터 여기를 딱 홀드 시켜요. 그래서 이 아슬레타를 신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슬레타가 발볼이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제 신다 보면 해소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여기서부터 딱 홀드 시키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요 중족부 이하에서 잘 홀드돼서 잡혀있는 느낌을 받죠. 근데 이 제품은 그러한 기존의 아스레타 A00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TF 라스트에 탈피를 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T7 라스트로 갔어요. 그래서 두 제품은 신발의 어퍼 라스트로 보면 거의 비슷한 같은 형태의 라스트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다만 소재가 다르고 뭐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어퍼 폭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두 제품의 라스트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웃솔의 패턴과 이 부분도 동일하듯이 어퍼의 라스트가 동일하고 어퍼의 스티칭 방식도 동일하게 대신에 여기는 MG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드솔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TF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이 T7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 지금 보시다시피 신발에 그 여기 아치가 쑥 들어져 올려져 있는 보면 아치가 올라와 있는 받쳐주는 부분 있죠. T7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발이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 제품이 바닥으로부터 그 중족부 이하로 올라오면서 아치 쪽에 살짝 올려놓는 구조. 그 구조가 TF화에도 이 쿨트라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 손끝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발끝에서 쭉 오다가 위쪽에서부터 그 T7보다 좀 덜하지만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이 T7 때도 설명드렸듯이 발이 쭉 펴지고 전반적으로 발이 쭉 펴지면서 발이 편해지는 느낌이고 쭉 펴짐과 동시에 발이 그라운드에 짚어질 때 신발을 통해서 바닥에 평평하게 짚어지는 그라운드 컨택에서 상당한 안정성을 갖고 온다. 보통의 이런 이 제품 미드솔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두께가 이렇게 상당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면서 탄력을 갖고 있는 소재여서 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이 미드솔 부분이 그러니까 신고 서면 기존의 아슬레타가 왜 미즈노 이런 거 보면 이 여기 지금 C3가 있는데 이 C3도 지금 사이드 쪽을 보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쿠션의 두께를 좌우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슈즈의 양쪽의 사이드를 잡고 있는 형태예요. 이게 C3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장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인데 원래 아슬레타 A005 이런 데서는 그게 별로 크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는 C3에서 적용한 것처럼 신발이 외측으로 아웃솔이 밀려나가는 경우 힘을 받아서 그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 윗부분들이 위쪽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으면 이 슈즈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아스레타를 원래 A00 같은 거를 신으셨던 분들은 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적응할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앞쪽에 지금 구두 코이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쑥쑥쑥 눌러지는 정도인데 현재는 바뀌었어요. 현재는 바뀌어서 저것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이 앞쪽에 있는 고무창이. 근데 여기만 단단한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까만색 고무 아웃솔 바닥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신발에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미드솔의 두께가 있고 모양이 바뀌었고 그런 거는 다 뭐 어떻게 좀 바꿨다 하도 좋은데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립이 충분히 좋고 이것도 상당히 단단한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잘 버텨주는 건데 여기 와서 이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이 까만색 창이 상당히 단단하다. 상당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많은 스터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스터드와 그 다음 여기 아웃솔의 이것과 인조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TF가 이 그립이 인조잔디에서는 워낙 그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터드 있는 모델들이 과그립이 더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게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실제로는 이 TF가 보통의 인조잔디에서는 그립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짚다가 이렇게 발이 툭툭툭 걸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TF로 만들면서 이 스터드의 간격 배열을 조절을 하고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그냥 지면에 평평하게 닿는 지면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과그립이 오히려 예방이 되는 쪽으로 설계가 됐다. 그게 T7이 주는 장점이죠. T7이 다른 여타의 지금 국내 나와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웃솔 스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이 플레이트가 주는 그 관절성 이 플레이트 느낌 그런 느낌도 좋지만 밀착되는 느낌도 보통 인조 가죽 상태가 꽤 좋아서 길이가 있는 무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스터드가 얇고 가늘기 때문에 혹시 과그립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스터드의 직경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간격을 넓혀놓음으로써 적정한 그립력은 어때? 과그립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를 여기도 지금 그대로 채용을 해놨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의 중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그라운드의 바닥 쪽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실제 실착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사이드 엣지 이 부분이 볼 컨트롤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테스트를 해보고 확신을 얻으면 이 제품이 그 A00은 못지않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굉장히 실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등극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무게는 지금 247g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A005의 무게랑 사실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슬레타랑 이제 인조 가죽이고 창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라스트가 변경이 돼서 오히려 족형 일부 족형에서 A005에서 족형의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자 어쩌면 이쪽에서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T7의 슈즈의 라스트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 이 라스트가 잘 맞으시는 분들 중에 그 TF가 필요한 경우에 그냥 일로 바로 넘어오면 된다. 그 점이 있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뭐 아슬라타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제품을 이 쿨트라 제품의 이 아웃솔을 그대로 지금 아웃솔도 이 광성도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슬레타 지금 이쪽에 보면 이 투명 플라스틱으로 C3처럼 C3에 여기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 쉔크 강성 어느 정도 보장 그 보정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A005 때도 이게 있었었고 물론 쿨트라 이전 모델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보면 여기도 조그맣게 지금 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바깥쪽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 바닥 쪽에도 지금 보이시는
요 투명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앞쪽은 뭐 비교적 뭐 TF도 잘 굽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뒤쪽에서 지금 중족부 이하 쪽에서는 뭐 요렇게 하면 안 휘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든지 이 TF는 기본적으로 숙명적으로 미드수를 사용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발 전체가 주는 이 아웃솔의 바닥의 고무들 이런 단단함들이 신발 전체를 딱 단단하게 잡기 때문에 상당히 신발이 좋다. 착화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분류를 이거를 TF로 볼 것이냐 푸사라로 볼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앞코의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러버 인조가죽 그 미드솔 부분의 볼 개입성 이 바깥쪽은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이 안쪽의 부분 인사이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패스에서 이 개입도 요것만 확인을 한번 보면 된다 하는 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아슬레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든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발의 그 가격 대비로서 신발의 품질들이 다 높다. 여기 지금 바닥을 지금 캘리포니아 제법으로 쭉 스티칭을 해놨는데요. 이 스티칭이 물론 제품은 이제 베트남에서 만들긴 하지만 이 스티칭의 그 간격 이런 것들이 이 데프니브에서 만든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데프니브를 볼 때마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인데 뭐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미드솔 보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저기 캘리포니아 예법을 써서 지금 붙여먹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신발 전체적인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쪽에 스티칭 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쿨트라에 되어 있는 거를 비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조잡해 보일 정도로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데프니브는 뭐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인 뭐 완성도를 갖고 있다 설계에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놓고 비교하면 그 데프니브에서 나오는 TF와 이것보다 3-4만원 더 비싼 제품들보다 이게 훨 낫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인조가죽에서는 만약에 이 제품에서 어퍼를 캥거루 가죽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타입 전족부를 캥거루로 바꿔주고 안쪽을 이 A005처럼 그 스웨이드 타입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장담컨대 우리나라의 TF 시장은 또 한번 요동칠 겁니다. A005가 국내에 지금 최근 몇 년간 뭐 그 축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서 큰 인기를 얻었듯이 쿨트라 이 버전도 좋지만 여기에 만약에 캥거루 가죽이 전족부에 사용되는 버전이 나온다 그게 A006 같은 버전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을 그대로 채용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대박 아이템이 아슬레타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가격 대비로 신발의 품질이 뛰어나요. 물론 이것도 뭐 개인의 촉청에 따라서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런 텅이 분리되어 있고 이런 신발들 그 다음에 이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사이즈가 255인데 제가 아슬레타 A005를 255를 신고 255를 약간 커서 2.5mm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5mm까지는 크다고 보진 않은데 그게 나중에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 이제 슈즈 전체가 어퍼 텐션이 떨어지게 되면 이 헐거워지니까 250을 신었을 때 실패를 했었어요. 너무 발이 아파 타이트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제품도 255로 지금 그 장 대표님께서 보내주셔서 테스트를 했는데 255도 커요. 이것도 T7처럼 그러니까 T7의 라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250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품을 외관으로만 봤어는 이게 T3의 그 TF 버전처럼 만들어진 신발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 쿨트라의 이 어퍼 라스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255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쿨트라는 완전히 T7의 그 라스트 형태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발의 실제 사이즈도 이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쿨트라보다는 낮춰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도 사이즈는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250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55에서도 지금 제가 뭐 요 정도 조금 한 2.5mm에서 5mm 남는 정도여서, 뭐 실착 테스트 자체로 전체적인 핏감을 확인하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실착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 요 이전 제품에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다고 느끼는 게, 이전 모델에서는 지금 이렇게 스웨이드가 보강하는 쪽이 앞쪽에만 쭉 되어 있는 구조, 였다고 하면, 이 지금 쿨트라 신형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이드 쪽을 쭉 이렇게 커버를 하는 스웨이드 타입으로. 그니까 이때는 이 뒤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인조가죽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하면, 여기서 신형에서는 이 전족부에 사용되고 있는 이 저기 그 스웨이드 타입의 인조가죽이 전체 신발을 다 감싸고 있다 하는 점. 그러면서도 A005 정도의 무게를 유지한다.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게를 한번 재보면 이전 쿨트라는 이게 좀 가벼웠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239g 정도 되는데, 지금 요거는 258g이에요. 그래서 258g 정도 되고, 요 무게는 그 A005가 267g 정도 되니까 A005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경량화 모델. 근데 이전 모델보다는 무게가 약간 증가가 하긴 했지만, 그래도 A005를 편하게 신으신 분들한테는 이질감 없이 그대로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아웃솔 설계, 이게 발군이다. T7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그리고 이 아웃솔의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TF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MG 스타일의 그 MG 스타일의 스터드 배열, 이런 것들이 인조잔디에서의 그립성 또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쿠셔닝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또 나름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일본에서도 지금 아스레타 제품을, 이 제품을 소개할 때 쿠셔닝 같은 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만들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신으면 물컹물컹하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물컹물컹할지 모르는데 발바닥 전체 전달되는 느낌은 이 까만색 고무창이 주는 단단함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실제 충격은 줄여주긴 하는데 신발 자체가 신고 서 있으면 그라운드로부터 이 발로 전달돼서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실착을 저희가 나중에 해보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실착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실착하고 이후에 다시 실착하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